안녕하세요. 김태티입니다. 오늘은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빠와 협동해서 한번 설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가보실까요? 일단은 아빠가 비누칠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한테 주면은 제가 헹궈서 여기다가 두는 걸로 할 거예요. 자, 먼저 통에 아빠 이거 장갑 안 끼셨는데? 응. 너만 해도 돼. 네. 일단 아빠는 여기다가 먼저 비누칠을 해서 여기다 좀 쌓아놓고 그 다음에 줘서 다시 한번 할게. 네. 할게. 은근 쉬운 일이 아니에요, 아빠. 그러면 내가 비누를 먼저 여기서 싸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여기서 싸. 이쪽으로 와서. 아직 물기 하기 전에 빠지면 안 되니까 물기가. 물기가 떨어지지 않게. 비누칠이 계속 남으니까 뒤집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싸. 아, 끼고 하시지. 괜찮아. 제인이가 먹었던 숟가락. 숟가락. 제인이 밥그릇. 밥그릇 왜 이렇게 커? 이거 아빠 밥그릇. 돼지. 점심에 뭐 먹었는지 설명해 주지. 감자 피자. 감자 피자 하기 위해서 네. 이렇게 접시 썼던 거. 그런 것들. 이건 엄마 접시. 그래, 엄마 반찬 접시다. 엄마 반찬 접시. 그럼 밥 접시는 얼마나 큰 거야? 쌓아둬도 돼. 칼은 위험하니까 여기다 둘게. 칼은 제가 좀 닦기가 힘드니까 칼은 아빠가 다 해주시면 돼요. 열심히 하시고 칼만 일단 아빠만 해주시면 돼요. 알겠죠? 가위도 아빠가 하셔야겠다. 아빠가 하실 거 전에 저쪽 프라이팬 쪽에 저거 뒤집개랑 그것도 좀 뒤집개랑 프라이팬은 조금 이따가 닦고 일단은 요거 얘네만 먼저 하자. 네, 이렇게 기름 위험해요. 위험해. 누드 살짝 조금만. 아니 안 잠글 돼. 잠깐 잠글 거야. 나 이거 환기 보호해야 돼. 네, 그걸로 해서 닦게. 네, 이래야지 깔끔하죠. 깔끔해. 아니야. 그럼 지저분해. 이건 깨끗이 이렇게 해서 손으로 닦아야지 이렇게. 그래, 이거는 쓰면 안 돼. 이걸로 아까 닦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해보기만 하면 돼. 여기다 꽂고. 제가 다 할게요. 자. 이렇게 마셔야겠다. 네. 이렇게 두고. 여기 한번 해서 헹구고. 그치. 완전히 깨끗이 뒤집어서. 그렇지. 자. 아, 아빠도 눈이 참 많이 되네요. 이거는 원래 닦아 놓은 것 같은데. 아니야, 조금 물기가 있네. 이것도 이렇게 해서. 네.
만져봐서 꼬르륵 거리게 밟으면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할게요. 자. 그래, 인사해. 자,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그러면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딸랑딸랑 해주세요. 그러면 안녕. 깨끗이. 응, 치워줄게.